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갈 텐데요.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최근 자동차 산업은 어느 쪽에 좀 집중을 하면서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뭐 지금 현재로서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가 가장 시장에서 집중을 받았었던 그런 시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각국의 이제 탄소 배출을 절감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겠다. 그 중에 뭐 전기차에 대한 보급을 확대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2035년 이후에 각국에서 이제 내연기관차를 이제 판매를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제 내연기관차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전기차나 아니면 뭐 친환경 차량에 대한 판매가 지금보다 확대될 것이다라는 게 뭐 시장에서의 기대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전기차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일단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의 밸류가 상대적으로 좀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내연기관차들의 밸류가 상대적으로 낮게 그런 이제 움직임이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PR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를 하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60배 이상의 PR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내연기관차 중심인 그런 기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한 5에서 10배 정도 수준에 이제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뭐 가장 높은 이제PER을 받고 있는 도요타 같은 경우도 10배 수준에 불과하고요. 뭐 미국에 있는 뭐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5~6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PER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5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전기차와 그다음에 비전기차와 부분이 좀 크게 좀 격차가 벌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전기차에 대한 밸류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이런 뭐 전기차를 이제 중점적으로 생산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주요 부품으로 들어가고 있는 2차전지 관련된 부분도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를 지금 받고 뭐 PBR 기준으로 보면 지금 뭐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정도의 지금 PER을 받을 만큼 그만큼 이제 주가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판매는 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네.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전기차 판매가 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뭐 줄어든다라고 볼 수는 없고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그 확대되는 폭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대수 기준으로 보면 이제 판매 대수가 많기 때문에 뭐 증가율이 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는 보이지만 그게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좀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도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한 33% 정도로 지금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재작년에 62% 증가에 비해서 상당 부분 이제 증가폭이 감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 판매가 이제 1670만 대 정도가 이제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작년 대비 한 19% 정도 이제 증가한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증가율을 기준을 보면 재작년에 62%, 작년에 33%, 올해 19% 형태로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판매 대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차량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얼리 어댑터들의 구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캐즘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일반 소비자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 전 단계에 본격화 접어들었지 않았나라는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이익도 작년에 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만큼의 그런 실적을 보였고요. 뭐 대표적인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매출은 한 19% 정도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이제 조금씩 시장 규모가 확대가 되면서 그 각 전기차들의 경쟁이 이제 격화가 되면서 수익성이 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전기차의 판매가 조금 둔화가 되면서 이런 이제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뭐 꾸준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 이익률도 계속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글로벌 이제 완성 전기차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의 2차전지 업체들도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한 그런 실적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작년에 뭐 LNF 같은 경우는 한 2천억 대의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NB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는 한 1,500억 정도의 이제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4분기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1,100억 정도의 영업 적자를 기록할 만큼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의 단점이 최근에 좀 부각이 되면서 판매 증가세가 좀 둔화된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전기차의 높은 가격입니다. 일단 전기차 가격이 최근에 계속 내려가고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연기관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그런 이제 전기차 가격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전기차 가격이 이제 높게 유지되는 또 하나의 원인이 이제 각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점차 줄여가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전기차 보급을 확대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명제가 있었는데 중국산 관련된 뭐 전기차나 그다음에 2차 전지의 그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이런 견제를 위해서 약간의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이나 유럽 지역으로 보조금을 없애거나 그럼 줄여지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만 이제 IRA 법으로 인해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좀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그 차종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좀 제한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전기차 충전에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충전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깁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뭐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고속 충전이 있다라고 해도 최소한 뭐 한두 시간 정도는 돼야 80% 정도의 그런 이제 충전 충전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이런 이제 충전할 때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한번 충전하고 나면 휘발유 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주행 거리도 지금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판도가 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 차 중에서 전기차보다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관심 사항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내연기관과 그다음에 이제 모터를 통해서 이제 친환경과 내연기관의 이제 편리성을 겸비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연기관으로 달리다가 뭐 달리거나 아니면 뭐 저속에서는 전기 모터를 사용하면서 연비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뭐 그랜저만 해도 지금 연비가 18km를 될 만큼 되는데 일단 뭐 휘발유 차량의 연비가 한 뭐 14km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연비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이제 차량 가격도 뭐 내연기관보다는 조금 더 비싸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전기차보다 싸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의 보급이 더뎌지면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차량에 대한 관심 사항이 큰 게 최근에 이제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뭐 1월부터 9월까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의 차량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한 42%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같은 기간 전기차의 판매 증가율이 35%였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시장만 이제 놓고 본다라고 해도 국내에서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28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그 정도 이제 수치다라고 하게 되면 뭐 2022년도에 21만 대였으니까 그보다 상당 부분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차량 판매 대수 중에서 지금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비중이 17.5%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되면 경유가 17.8%니까 거의 뭐 경유와 이제 비슷한 정도의 판매량을 보이고 있을 만큼 이런 판매가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전기차의 판매가 약간 주춤거리는 데 비해서 하이브리드의 판매량은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이 이제 판매가 확대돼야 되면서 가장 지금 수혜를 입고 있는 회사가 이제 도요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도요타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가장 잘 만든다.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가장 잘 만든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데 도요타가 작년에 실적이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 실적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이 12.4조 원으로 4조 엔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를 했고요. 특히 영업이익 순이익 자체가 1조 3,580억 엔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를 했습니다. 뭐 엔화에 따른 엔화 약세에 따른 부분도 있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그만큼 영업이익 측면에서 상당 부분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정도 영업이익은 테슬라의 두 배 이상의 이제 영업이익을 이제 창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뭐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도요타 다음 정도의 이런 하이브리드 기술력을 갖고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도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작년 4분기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 판매 대수 중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비중이 10.6%입니다. 전년도에 7.1%에 비해서 뭐 약 3%포인트 이상 판매 비중이 증가할 만큼 관련된 그런 이제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올해는 말이나 아마 내년 초 정도에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제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도요타 하이브리드에 버금가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판매도 좀 더 지금보다 확대될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하이브리드 쪽 봤을 때 저희가 어떠한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뭐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대수에 따라서 아마 올해 그 기업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의 실적이 아마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를 많이 팔수록 그만큼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하이브리드 차량의 시장 규모가 올해는 한 2,700억 달러가 넘어설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2030년도에는 4,500억 달러까지 지금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할 만큼 하이브리드 차량의 시장 확대는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뭐 도요타나 뭐 현대차 같이 뭐 기존의 하이브리드를 하겠다는 회사들은 좀 더 확대 관련된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시하고 있지 않는 미국의 GM 같은 경우도 전기차 관련된 부분을 조금 조금 이제 줄이고 그리고 대신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제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 이제 정치 여파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상대적으로 조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보여지는데요.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한 그런 이제 현재와 같은 뭐 대표적인 지원이 좀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선을 앞두고 전기차의 보급 지금 배출 관련된 그 가스 허용 기준을 지금 조금 시기를 좀 미뤄질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의 판매가 올해 예상보다 더 둔화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뭐 그런 대체를 그런 부분을 아마 하이브리드가 대체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내 업체들의 이제 PR, PBR이 전체적으로 좀 낮게 평가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을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지금 예상 PER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5.8배, 그다음에 기아는 5.1배입니다. 뭐 지금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보면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PBR 같은 경우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0.6배, 기아는 1.18배 정도를 기록을 하는데 지금 시장 평균 PBR 1배에 비해서는 뭐 기아는 조금 넘긴 하지만 현대차는 아직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현대차, 기아 여전히 관심 사항을 가지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부품주 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부품주가 이제 이게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들의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자동차 밸류체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뭐 상대적으로 보면 영업이익률이 5에서 10%에 이제 불과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향후에 뭐 부가적인 거지만 뭐 2차 전지도 아마 영업이익률이 10%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전기 이런 이제 부품 업체들은 매출을 늘려야 그만큼 영업이익이 확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가 뭐 우리나라 국내 부품 업체들의 대부분이 이제 현대차를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판매가 확대가 될수록 그만큼 영업 실적과 뭐 영업 이익이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가 올해는 작년보다 이제 쪽 작년에 730만 대보다 좀 더 많이 판 744만 대 이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뭐 이런 이제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나 그다음에 전기차의 판매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부품 업체들의 실적도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우선적으로 뭐 현대차, 기아, 뭐 완성업체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PBR, 그다음에 높은 ROE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충분하게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품단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하이브리드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얘기가 나오면서 코리아 FT가 상대적으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연료 이제 개통 부품하고 이제 실내외 외장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친환경 부품인 이제 카본 캐니스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캐니스터라는 게 어떤 부품이냐면 연료 탱크에 있는 그러니까 연료 탱크에 보통 저희가 이제 휘발유를 넣게 되면 그 휘발유가 이제 증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발하는 가스를 엔진에 환원을 해서 다시 연소시키는 그런 이제 기술을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에서는 이 카본 캐니스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이제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련된 부품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다라는 부분이 최근에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업 실적 측면에서도 보면 작년 매출이 아직 뭐 발표는 안 됐지만 지금 추정치로 보면 한 6,500억 가까이 나올 것이다. 그다음에 영업 이익도 300억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시총 기준으로 한 1,600억이 조금 넘는데 뭐 지금 추정 PER로 보면 한 6.5배 수준에 이제 버물러 있으면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인 서현이와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작년 기업 실적이 뭐 작년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 같은 경우는 한 26% 증가를 했고요. 영업 이익도 27%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당기 순이익은 1,451억으로 한 140% 상승할 만큼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밸류업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지금 발표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시총이 5천억 이상 되는 그런 기업들이 아마 주 타켓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시총 규모가 5,8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편입될 가능성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뭐 PBR이 0.8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그런 수혜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뭐 올해 이제 현대차의 판매가 확대되면 그만큼 매출 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뭐 화신 같은 경우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의견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대차와 기아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현대, 기아 뭐 다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아마 현대차를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PBR 기준으로 보면 더 이제 기아에 비해서 좀 낮게 지금 평가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뭐 상장사 전체 중에서 1위를 할 만큼 실적도 그만큼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강점을 갖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친환경 차량의 판매가 증가할수록 그만큼 영업이익의 그런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왔고요. 지금까지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